태희의 마성의 친구가 27번째 시간입니다. 책이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벌써 우리 이만큼 했어요. 남아있는 거요 정도? 네, 벌써 27번째 시간이고요. 혹시 한 번도 안 빠지고 27번째 시간 다 들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라도 27번 동안 그 블로그나 유튜브 보신 거 말고 생방송으로 27번 수업 다 들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맞아, 박 선생님 있다. 아, 박 선생님 진짜 감동입니다. 제가 꼭 30강 마무리할 때 제가 꼭 진짜 진짜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정말 박 선생님 인정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저기도 보고 회식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방송을 제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 감동입니다. 제가 나중에 꼭 30강 끝났을 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감동을 좀 제가 받은 감동을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토사장님은 트라우마 났지 공부는 안 했잖아. 박 선생님은 중국어가 늘었어. 토사장님은 중국어가 줄었어. 그래서 좀안 인정이야, 안 인정. 자, 페이의 마성의 중국어 27번째 시간이고요. 그대들도 외롭나요? 오늘은 외로움, 고독, 찬바람 불 때는 또 외로운 컨텐츠를 진행을 해야죠. 외로움과 고독, 쓸쓸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또 오랫동안 외로웠으니까 우리들을 위한 문장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도 왜 외롭다라고 얘기할 때 외롭다, 쓸쓸하다, 적막하다, 고독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요. 꾸두. 고독, 꾸두, HSK 6급 단어네. 꾸두, 고독, 꾸두. 같이 시작. 꾸두, 꾸두, 꾸두. 요게 고독하다, 쓸쓸하다, 외롭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고요. 꾸두, 꾸두. 또한 가지는 요게 꾸두. 뭔가 글자도 좀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글자 자체도 살짝 외로운 느낌이 나요. 꾸두. 이게 고독하다 할때 고자에, 고독하다 할때 독자예요. 독자는 독도에도 쓰이죠. 독도에도. 혼자 있는 외로운 섬, 그래서 독도라고도 쓰이고요. 자, 두 번째는 꾸단이에요. 꾸단. 꾸단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외롭다란 뜻인데요. 우리도 외롭다, 쓸쓸하다 여러 가지 말을 쓰니까 중국어 다양한 언어를 써서 생각하시면 돼요. 외롭다, 쓸쓸하다, 꾸단, 꾸두. 둘다 되게 되게 많이 쓰이는 거라 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HSK 문제 푸실 때 멘붕 올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한꺼번에 다 기억하시고요. 꾸단, 꾸두 같이 보시고, 요거 꾸단, 외로운 느낌이 나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노래. 아까 노래 들었던 거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왔었어요. 찌모, 찌모, 찌오, 하오 나왔는데, 아까 찌모 몇성몇 성인지 물어보셨던 분 아직 계신가요? 찌모. 찌모, 외롭다, 쓸쓸하다.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적막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적막하다, 쓸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두스러, 꾸두지러, 찌모스러. 근데 아까 얘는 꾸단하고 꾸두는요, 애인이 없는 느낌이에요. 계속 옆구리가 허전한 느낌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찌모는요, 나는 애인이 있는데 지금은 옆에 없는 느낌이에요. 찌모.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기숙사가 이제 방학하면 한국 애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외국에 남아있는 나는 친구가 있긴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없으니까 아, 今天很寂寞,最近很寂寞라고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집도 절도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어. 그럼 그때는 꾸단, 꾸두를 쓰면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寂寞보다 꾸단, 꾸두가 더 비참해. 찌모는 기다리면 오는 거지만 꾸단 꾸두는 기다려도 안 오기 때문에 찌모보다 꾸단 꾸두가 조금 더 비참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꾸리가 있어요. 꾸리. 아까 꾸는 똑같고 되게 막 꾸리꾸리해. 말부터 꾸리꾸리해. 꾸리. 고립되다 할때 적어볼까요? 꾸리. 꾸리. 지금까지 보신 거이세 개는 다 형용사예요. 어떤 감정을 표현한 형용사. 근데 꾸리 적어볼까요? 꾸리꾸리 할때 꾸리. 아 무슨 꾸리? 고립되다 할 때. 그렇죠. 똥이맘님이 쓴게 맞아. 아, 똥이, 미안해. 뚱이맘님이 쓴게 맞아요. 얘는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빼이자를 써가지고, 我被孤立了. 아, 무슨 뜻일까요? 빼이는 당하는 거야. 고립당했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被孤立了.我的儿子在学校被孤立了.被孤立了. 그럼 무슨 뜻일까요? 把朋友,
저 친구를 꾸리라 했다 뭐 그런 거나 그러면 빼이는 당한 그치 왕따 당했을 때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빼이 꾸리라. 네, 있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지오링 이허 어때 빼이 꾸리라 뭐뭐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빼이자를 쓰는데 빼이 꾸리라라고 쓰면 왕따를 당했다라고 쓰면 돼요. 我在 上学的时候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왕따 당했었어라고 쓸때 꾸리. 근데 이때는 빼이 꾸두라던가 빼이 꾸딴이라던가 쓰지 않아요. 형용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빼이 꾸딴인가 빼이 꾸두를 한번 했다가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너는 자격이 있니 없니? 그걸 가지고 한동안 슬럼프가 왔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안 까먹는다. 그때 나한테 욕했던 너 아직도 중국 공부하냐? 넌 이제 포기했지? 난 아직도 하고 있어. 이게 꿀이에요. 절대 꾸딴 꾸두를 쓰실 순 없다고 합니다. 저세 가지 다 기억해 볼게요. 찌모, 꾸딴, 꾸두 세개 보셨습니다. 찌모. 꾸단, 꾸두 이렇게 세개다 외워놓으시고요. 플러스로 꾸리까지 보시면 꾸리꾸리 더 좋겠죠. 왕따 당하면 기분이 꾸리꾸리 하잖아. 그래서 꾸리꾸리 기분 꾸리꾸리 보시면 되고요. 자, 찌모까지 보셨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꾸단 외워놓은 게 있어요. 이디알예. 그 다음에 이게 꾸단이라고 했잖아요. 뿌 꾸단, 이디알예 뿌 꾸단, 이디알예 뿌 꾸단. 이디알 예는 이디알은 조금이잖아요. 양적으로 조금. 그러면 이디알 예는 조금도 부구단. 이디알 예 부구단. 이디알 예 부구단. 跟朋友在一起 吃饭. 이디알 예 부구단. 그럼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쥐뿔도 외롭지 않아. 因为有你 이디알 예 부구단.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죠. 이디알 예 부구단. 그리고 첫 번째 문장부터 자꾸 어법해서 미안한데요. 사실 중국어에는 어법이 짓불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질문하시는 게 비슷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의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듣고 계신 분이 많지 않지만 제가 방송에서 이디알하고 요디알하고 비교하는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혹시 이 기회를 빌어서 이디알, 요디알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 계세요? 계시면 하고 아니면 스킵할게요. 이디알 조금, 요디알 조금.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고요. 아니면 그분들은 네이버 통해서 보시고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항시 새롭습니다. 항시 새로우면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디알 예쁘구단에서 이디알의 용법은 우선 요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이디알은요 숫자는 하나밖에 안 써있지만 이디알 앞에는 숫자 1은 회이크예요. 얘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요디알은요 하는 일이 딱한 가지예요. 요디알은 하는 일이 딱한 가지. 얘는 부사로서 정말 조금을 얘기하는데요. 얘는 클레임 전용이에요. 그래서 뭐 불평불만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 요디알. 자, 불평불만이 많아요.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세요. 요디알 디엔도 맞아요. 요디알 쿠 요디알 디엔 이렇게 쓰이는데요. 디엔이나 쿠 자체는 자체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요디알 디엔 그러면 나는 디엔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마시다가 요디알 TN. 그러면 나는 TN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클레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요디알 TN. 그러면 따자 能 차이출라이 不太喜欢 TN的 라고 쓸수 있어요. 자, 오늘 멤버가 많지 않죠? 그러면 오늘 사람 좀 적네 만들어 보세요. 오늘 사람이 좀 적네. 오늘 시청자가 좀 적네. 그러면 사람 좀 적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나는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해. 근데 온 사람이 좀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을 좀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좀 적네 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좀 적네. 今天来的人有点少혹은有点少라고 쓰면 되고 이때 이디알 샤워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때
자, 불평을 해야 되는데 이때 今天看的人,今天来的人有点少라고 쓰면 돼. 근데 今天来的人一点少 될까요, 안 될까요? 今天来的人一点少 돼요, 안 돼요? 可不可以? 如果就换成一点,可不可以? 얘는 불평할 수 있어. 一点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一点少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게 망설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치, 스카이처럼 뚝심 있게 하란 말이야. 可不可以? 可不可以? 안될것 같아요. 不可以. 绝对不可以.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는. 요디알은요. 아, 오빠. 빨라. 오빠 좀 빨라. 오빠 좀 빨라는? 아, 오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오빠 좀 빨라. 불평이에요. 꺼, 요디알, 快. 꺼, 오빠. 哥哥, 你有点快, 오빠는 좀 빨라. 라는 느낌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디알은요. 아, 오빠, 빨리. 밑에 거는 빨라. 위에 거는 빨리라고 해야 돼. 얘는 자동차 운전하는 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중국어 시간에. 밑에 거는 운전하는 게, 오빠 빨라. 나는 빠른 게 싫은데, 오빠가 빠르다는 거고요. 위에 거는, 자, 오빠 빨리를 할 거예요. 오빠 빨리! 자, 얘는 EDR은 아주 가벼운 명령을 할수 있어요. 그쵸, 물론 운전할 때죠. 그러면 오빠 좀 빨리 좀 가자라고 가벼운 명령을 할때 이게 가장 EDR의 큰 용법이에요. 가벼운 명령을 할게요. 안전운전 합시다. 그래도 이때 좀 빨리 가야 돼. 너무 바쁜 거야.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래서 오빠, 아, 나이 많은 거 운전 상관없지. 오늘 되게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운전을 빨리 해야 돼. 그럴 때는 가벼운 명령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快 이디야. 快 이디야. 자, 문장의 어순을 기억하세요. 위에 거는 快 이디야. 이디야 앞에 快가 와요. 요 디엘은 요 디엘 뒤에 快가 와요. 불평할 때는 아좀뭐 해라고 얘기하니까 좀을 먼저 쓰고 그러고 나서 아좀 달아 아좀뭐 해라고 쓰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 어순 그대로예요. 아 빨리 좀아 빨리 좀가자 우리 어순 그대로예요. 잘 보세요. 얘는 빨리가 먼저 오고 아 빨리 좀 가라고 할때 빨리 좀 어순으로 써야 되고요. 밑에 거는 아 오빠 빨라라고 해야 되니까 아좀 빨라 어순이에요. 아, 좀 빨라의 어순이고요. 얘는 아, 빨리 좀 가.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채팅 빨리 좀 쓰세요라고 하려면 여러분 채팅 빨리 타이핑 좀 빨리빨리 하세요. 가벼운 명령이에요. 내가 하면 무거운 명령 같지만 내가 마치 내가 하면 페이가 말하면 다 무거운 명령 같지만 내가 가벼운 명령이야. 아, 채팅 좀 빨리 좀 쓰라고. 가벼운 명령으로 써보세요. 가벼운 명령으로 써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가볍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쵸? 快点打字吧,快点写吧라고 써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EDR을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지금 가서 물건을 사실 거예요. 자, 물건을 살때 싸게 좀 해주세요. 싸게 좀 해주세요. 싸게 좀, 싸게 좀 해주세요. 자, 싸게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좀 싸게 아니고 싸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싸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싸게 좀 해주세요. 便宜点. 그치. 요디알 便宜는 좀 이상해. 막 억만장자야? 왜 요디알 便宜라고 해? 便宜는 나쁜 어떤 부정적 클레임 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싸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便宜点, 라고 쓰면 돼요. 便宜点, 라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요게 이제 EDR, 요디알의 차이가 제일 극명하게 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박수 타임인데요. 요디알은 이거 이외에는 다른 용법이 없어요. 요디알은 그저 그냥 불평만 해. 그래도 좀 되게 소극적으로. 요디알은 이거 이외에는 이제 다른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요디알하고 EDR하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대부분 정답은 EDR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EDR은 또 새로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어떤 일을 또 하냐면요. 정말 양적으로 쥐똥만큼 있을 때 EDR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쥐똥만큼 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엄마 나돈좀 줘. 라고 할 때, 돈을 조금 줘. 엄마, 나에게, 약간의 돈을 줘. 라고 말하면, 엄마, 나,
가능성에 투자한다. EDR. 자, 엄마 나돈좀 줘. 라고 할 때. 양적으로 정말 뒷돈만큼 줘. 라고 할 때. 엄마 나돈좀 줘. 니 7D 알바. 이때는 가벼운 명령이에요. 그쵸? 정말 뒷돈만큼 먹으라는 게 아니라, 7DR. 좀 먹으라는 뜻이에요. 먹어라, 좀. 그쵸? 자, 마마. 게워디알 치엔. 치엔은 목적어니까 맨 뒤로 가요. 게워디알 치엔. 게워이디알 치엔이에요. 게워이디알치엔. 네, 치엔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저 뒤로 밀려가고요. 마 게워이디알치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엄마. 아씨, 안 써지네. 페이님 안 써지네. 한글도 안 써지고 중국어도 안 써지고. 아, 물좀 주세요. 근데 물을 양쪽으로 막 이만큼 이빨 따르지 말고 한 반잔 정도 조금만 주세요 라고 말하려면, 물좀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좀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今天来的人 有点小,哥哥你 有点快,快一点写吧,便宜点, 妈妈给我一点钱, 100점! 복사 붙여넣기 안 되죠? 안 돼! 아, 안 해봤어. 자, 그러면 물좀 주세요 라고 써볼까요? 물은 목적어니까 뒤로 가겠죠? 배야이. 아씨, 이거 야 강퇴시킬까 이거? 빨리 사과해. 게워이디알쉐이 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제 스카이는 장점이 있어.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사과도 잘해. 게워이디알쉐이 라고 쓰면 돼요. 게워이디알쉐이, 게워이디알쉐이 라고 쓰면 돼요. 이때는 양적으로 정말 뒷동만큼 있을 때, 정말 양적으로 뒷동만큼 있을 때 게워이디야 라고 쓰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뒷동만큼, 정말 진짜 지읒만큼 있을 때는 이띠엔디엔 라고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앞머리 잘라야 되는데, 앞머리 잘라야 돼. 근데 만약에 제가 앞머리 자르다는 지엔이에요. 자, 저기 부위엔, 아 부위는 하면 안 되지. 라오슈, 선생님 저 머리 잘라주세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아니디알 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잘라줄까? 자, 지금 배운 응용해 보세요. 미용실이에요. 배웠어. 이제 아, EDR은 조금 조금이니까 조금 조금. 근데 가벼운 명령인 것을 무시하고 내가 만약에 라오슈 두아니디알, 두아니디알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아니디알을 받아들인 라오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아니디알. 아, 뭐야? 두아니디알. 뚜아는 안 돼. 뚜아는 막 목을 처단하는 거 그건 안 돼. 두아니디알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여러분 대인기피증 걸려요.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가지고 두아니디알 라고 쓰면, 두아니디알. 자, 두아니디알 라고 쓰면, 두아니디알, 두아니디알. 그쵸? 두아니디알 하면 변발돼요. 두아니디알 하면 밖으로 못 나가요. 두아니디알은 짧게 좀 해주세요예요.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엔이디알 떠올리시면 돼요. 비엔이디알. 싸게 좀 해주세요잖아요. 싸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아니디알 하면 여러분한테 황병 될수 있어요. 두아니디알. 두아니디알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금만 잘라달라고 할 때는 이띠엔디엔. 我要剪 이띠엔디엔. 剪 이띠엔디엔. 정말 지똥 이띠엔디엔. 이런 간절한 눈빛과 함께 我要修剪 이띠엔디엔. 我要 그것도 지엔 앞에다가 시오라고 다듬는다까지 넣어가지고요. 我要修剪 이띠엔디엔 라고 써야지 정말 이띠엔디엔만 잘려나가지. 두아니디알 당당하게 얘기하면 막 나처럼 된다. 밖에 못 나가요. 이렇게 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N이 하는 일은요. EDR은 성격이 좋아서 NoDR처럼 불평하지 않고, EDR은 친구가 많아요. EDR 예. 그래서 조금도라는 패턴으로 많이 쓰이죠. 조금도. 그럼 오늘 아까 문장. 조금도 외롭지 않아. EDR 예. 외롭지 않아. 자, 만들어 볼게요. 조금도 외롭지 않아. 조금도 외롭지 않아. 만들어 보세요. 조금도 외롭지 않아. EDR 예. 조금도. 이건 불평이 아니잖아. 조금도 외롭지 않다. EDR 예. 외롭지 않아. 이디알게 뿌꾸단. 자, 그리고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려면 널 조금도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해보세요. 이디알게 뿌꾸단 좋고요.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걸,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걸 한번 써볼까요? 조금 이디알게 뿌시환이라고 쓰면 조금도. 그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막 급해. 요디알게 뿌시환 될까요? 안 될까요? 요디알게 뿌시환 可不可以? 可不可以 把 EDR 换成有点? 有点也不喜欢, 될까요? 안 될까요? 有点也不喜欢的 쓰면
요点儿也不喜欢. 안 되니까 물어봤겠죠. 不可以. 확 요点儿 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一点儿也不喜欢만 되고요. 요点儿 되면 그치 빼꾸리 될수 있어요. 꾸리꾸리. 好好,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一点儿, 요点儿 구분 여기까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여러분 책 교재 사시면 교재 192페이지, 칭 翻到 192页. 192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독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디알, 요디알,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했고요. 자, 벌써 10시 반인데 아직 한 문장밖에 못 봤어요. 두 번째 문장 후딱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라이즈 싱싱더니 여기에 천송이가 했던 대사 중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워. 长久以来太孤单了. 같이 시작. 我长久以来太孤单了. 마지막. 我长久以来太孤单了. 한번 더. 我长久以来太孤单了. 진짜 마지막. 我长久以来太孤单了.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我 나는 장지우는 오랫동안 일라이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타이 너무 꾸달러 외로웠어. 근데 장지우 일라이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란 뜻이에요. 난 너무 오랫동안. 장지우 자체가 그냥 헌지우보다 훨씬 더 장지우, 길고 길게, 길고 오래오래. 장지우, 천장지구 할때몇 살이세요? 장지우 일라이. 장久以来 매우 길고 오래되게 그때부터 그동안 계속 太孤单了. 자, 안 보고 써볼게요. 我长久以来太孤单了. 我长久以来太孤单了. 真的真的 장지 우리 부유가 真的 나 진짜 누나 나 진짜 외로웠어. 真的长久以来太孤单了. 真的我知道. 我知道，加油！我们都是一样的。我长久以来太孤单了，他呢也是一样的。그래서그대명대사입니다。我长久以来太……여러분그렇게외로워？채팅방왜이렇게슬퍼？长久以来太孤单了。채팅방너무슬퍼。내가뽑은오늘의한마디도我长久以来太孤单了。다른거까먹어도요太孤单了만기억하면돼요난소상구난소상구我长久以来太孤单了까지보셨고요세 번째는 길기만 길지 어렵지 않아요 자텍스트로만보면은잘안 기억 나거든요 요거를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미지는 대만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번체예요 이미지 번체라서 여기에 있는 화살표 꺼만 기억하시면 돼요 꺼꺼자 틀리고 다 같거든요. 꺼 자만 잘 보세요. 꺼 자만 잘 보신 다음에 뒤 넘어갈게요. 이거는 요게 꺼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간체는 화살표 같이 간단하게 쓰는데 번체는 조금 번잡스럽죠? 이거는 조 혼자 걸어서 回家的路. 이거는 조 回家的路. 혼자 걸어서 그러면 뭐뭐 하는 루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쪼, 이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 이거는 쪼, 回家的路. 로미 경배님이 해냈어. 이거는 쪼, 回家的路. 그리고 혼자서 이거는 玩 쇼지. 이거는 玩 쇼지. 쇼지 앞에는 쇼지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어른들이 볼 때는 다쳐 놀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를 왈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칸 쇼지라고도 잘 쓰지 않고요. 왈 쇼지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으로 아프리카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엄마가 볼 때는 다 노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왈 쇼지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왈 쇼지. 혼자서. 근데 이게 꼭 게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친구랑 카톡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카톡 할 때도 왈 쇼지라고 써. 되게 억울해. 심지어 나는 업무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동사는 왈을 써야죠. 그러면 혼자 핸드폰 할 때, 그쵸. 혼자 휴대폰 갖고 놀고, 이거를 왈 쇼지. 얘는 그러면, 이거를 왈. 그래도 걔가 한 말이 있네. 이거를 왈. 정말 밖에서 막쳐 노는 것도 노는 거예요. 이렇게 노는 것도 왈이고요. 이렇게 노는 것도 왈이고, 이렇게 노는 것도 왈이에요. 그러면, 혼자 놀고, 혼자 큐큐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听着音乐发呆，一个人혼자听着 듣고 있죠? 예, 하고 있죠? 동사의 진행 상태예요. 듣는 상태로 听着 무엇을 音乐 이거는 听着 하고 있죠? 듣고 있죠? 듣고 있는 상태로 노래를 들으면서 发呆는요 이거예요. 发呆가 멍 때리다. 그럼 혼자 노래 들으면서 멍 때리고 이거는 听着 发呆. 지금까지 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죠. 처음 다시 이거는 저 回家 놀러 혼자 집에 가는 길. 혼자 핸드폰도 봤다가 혼자 놀다가 혼자 음악 들으면서 멍 때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글자를 바꿔야 돼서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만만 더 천천히 부사를 만들 거예요. 천천히 시관러. 시관은 습관이 되다라는 동사예요. 만만 더 시관러. 만만 더 시관러. 만만 더 시관러인데요. 여기에 있는 더자를 중국인들을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더 그리고 얻을 득자 더 그리고 땅지 더를 구분해서 쓰지 않는데요. 요 더를 HSK에 쓰면 틀린 문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찮지만 시관이 동사기 때문에 앞에다가 땅지 더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한철학님이 쓴 거는 HSK에서는 틀렸다고 처리할 거예요. 헤이징님이 쓴 것처럼 땅지 더로 바꿔야 돼요. 땅지 더를 쓰는 딱한 가지는 뒤에 동사 있으면 돼요. 뒤에 동사. 뒤에 동사 무조건 땅지 더. 뒤에 동사는 무조건 땅지 더. 그냥 기억하세요. 뒤에 동사는 땅지 더. 뒤에 동사는 땅지 더. 그러면 해볼게요. 페이가 미쳤나 봐. 웃으면서 커피를 마셔. 만들어 보세요. 더를 써서. 자, 웃으면서 커피를 마셔. 웃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저가 생각나겠다. 다른 문장 드릴게요. 다른 문장 드릴게요. 아, 기쁘게 중국어를 공부해. 하나만 더 바꿔볼게요. 웃으면서는 버리고 기쁘게 중국어를 공부해 바꿔보세요. 뒤에 동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웨이샤오 이거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가 더 어울리니까 땅지더를 써 가오샤오는 안 돼요. 가오샤오는 아 이런 거예요. 가오샤오는 안 돼. 가오샤오는 막 웃기면서 내가 막 이런 거할때 그럴 때 가오샤오고요. 내가 웃으면서 할 때는 샤오샤오더는 돼. 가오시아오는 안 돼. 가오시아오는 막 웃기고 있네. 막 이런 거라고 안 돼요. 자, 가오싱더. 그쵸. 가오싱더 쉐 한위. 가오싱더 쉐 한위. 라고 쓰면 돼요. 가오싱더 쉐 한위. 쉐가 동사기 때문에 앞에는 무조건 더가 와야 돼요. 더. 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땅지 더가 와야 되고요. 여기 있는 바이샤오 더. 이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써놓은 게 요걸로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으면 같이 시작. 이거는 走回家的路。이거는 玩手机。이거는玩。이거는 听着音乐发呆。慢慢的习惯了，慢慢的习惯了，慢慢的习惯了，천천히习惯了，습관이되었네，慢慢的习惯了。자여기까지잠깐보고쉬어가면서요，요노래들으면서좀쉬어갈게요。요 노래인데요. 여기 노래 중에 요런 노래가 있어요. 习惯了寂寞라는 노래가 있어요. 习惯了 습관이 되었다. 寂寞가 뭐라고요? 习惯了寂寞. 요 노래 아까 习惯了寂寞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习惯了寂寞. 헤헤, 习惯了寂寞가 다 막혀 있네. 시갈라찌모가 다 막혀있네. 여러분들이 각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갈라찌모가 제가 듣는 스트리밍 여기 사이트에서 막혀 있어가지고요. 유튜브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귀찮고 각자 듣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대체해서 다른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들으세요. 딴거 듣지 뭐 우리는. 비슷한 거.